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이 마음은 제가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 움직임까지 저 영상에 담았는데 오후에는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고요. 권양숙 여사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뭐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질문 답하진 않았고 네.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 뭐 이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것만큼 진영 논리가 너무 확대됐어요. 그래서 국민의 갈등과 반목이 상당히 심해졌다. 그래서 다음번 대선의 주요 화두는 국민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화두를 좀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 여러 가지 그 문제 있는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조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대한 광주 시민들께서 지금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저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차분하게 내세운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과와 반성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같은 분이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계속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통합 뭐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그렇고요.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이 뭐 정권 교체하자,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뭐 누구를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당심이 민심의 두 배를 이겼다는 것은 결국 사법 처리 잘할 사람 지금 후보로 뽑아놨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시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타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월 광주 이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월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잘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과문도 굉장히 오랜 기간 다듬었을 텐데 보면 광주의 희생을 기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5월 정신의 핵심은 국가 공권력, 국가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의 항쟁 의식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행동이었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누가 다쳤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5월 정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전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무슨 광주나 이런 데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조금 더 호남에 가깝게 다가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제 반론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박명록에 쓴 문구인데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는 여당 이재명 후보도 거듭 비판을 했고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5월 정신이 지금은 반드시 서 있지 않다는 뜻이냐 이런 비판이 당장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을요 언어학자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저런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하나 갖고 너는 부적절한 단어를 계속해서 방명록에 쓰는 사람이야.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 좁은 트집잡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제시해 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통 크게 넘어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것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것인데 반드시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에서 5월 정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내부를 다 잡겠다라는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5월 정신이 지금 어딘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게 저 같았으면요.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자화하니까 그런 건데 자기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안타까워하십시오. 네. 그냥 끄덕이시고 끝나네요. 근데 여론의 지금 반응을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준비해놨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당장 이제 후보로 선출된 직후이기 때문에 일견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급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컨벤션 효과 자체는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것인가. 야당은 추세로 굳히고 싶어 할 테고 여당 여권 쪽에서는 이 흐름을 좀 바꾸고 싶어 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컨벤션 효과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안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야권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다.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야권의 후보로서 정통성을 획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여 있는 수치 자체가 전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컨벤션이니까 다다음 주면 금방 빠질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선대위 구성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후보 본인이 치고 나가는 맛들은 있지만 전체가 당 조직으로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하나 조금 그 희망적으로 혹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아직 남아 이재명의 선대위에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은 20대의 63%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30대는 47%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 학생의 70%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는 좀 앞섰는데 서울 따라서 경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획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전 위기 상황으로 좀 비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분간 이 구도가 고착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지율의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상황적인 요인들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구도 자체를 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못 올라간 것은 하나의 약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안정적인 지지율 격차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검찰 공수처 등에서 윤석열 후보와 가족과 관련된 8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TV 토론합시다. 1대1 토론합시다 하는 거 보면 TV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라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TV 토론도 언제 될지 모르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여당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일 거예요. 많은 상황들을 갖고 있을 텐데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러한 폭탄들을 투하할지 시점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지율 추세나 이 현상이 좀 고착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은 네거티브에 집중할 가능성이 보기엔 높지 않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는 경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수도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을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갈 것이지 뭐 윤석열 후보의 뭐 문제 또 그 부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를 예, 야당에서 바랄지 모르겠지만 여당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네거티브 공격 안 하시면은 정책 대결 할 것 같아서 상당히 건전한 대선 후보 간에 토론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도권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왜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더 낮습니까? 그건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흐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2030 쪽에 약한 건 양쪽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보인 행보를 보면 그쪽을 좀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도 유예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 네. 반응할까요? 2030. 이건 정말 나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거는요. 당과 청와대가 이것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국가의 정책을 본인이 내가 이 사항을 유예를 하면 2030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판단하에 국가 정책을 바꾸겠다면요. 되게 위험한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자꾸 이재명 후보는 주식 양도 거래세랑 연동해가지고 1년 후에 과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주식 양도 거래세는 지금도 그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 과세 비율이라든지 제도를 약간 고치겠다라는 거지 이 제도 자체가 없는데 이거랑 같이 연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아니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우리 국가가 제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좀 미미합니다. 미비한데 과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으니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저 같은 사람도 아, 그거 맞는 말이네 라고 하겠지만 아니 이게 주식 양도 거래세랑 연동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2035죠 정확히는 이제 35부터는 40 쪽에 더 가까운 의견이라고 보고요. 2035가 윤석열 후보와는 지금 한번 충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충돌 과정에서 2035 보수적인 2035들이 홍준표 후보로 많이 넘어갔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팔짱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입장을 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실망했던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란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약간 떼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하얀 도화지 상태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에 과세를 1년 유예한다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아 제가 잘 모르니까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지금 이런 정책도 내놓고 커뮤니티의 글도 공유를 직접 하는 과정들을 밟으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름 이재명 후보로서는 잘하고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 듣고 제 생각을 고칠 수도 있어요라는 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아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나는 준비 안 된 후보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4개월 외워서 나온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은 정당에서 들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뽑았습니다. 딱 이 비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9일에 일정을 취소했죠. 온갖 설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검찰 고발 카드를 뺐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9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컨디션 난조로 인해 부상을 입은 배우자를 후보자가 보호한 것이 사실관계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을 짓밟는 무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저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2012년 대선 당시에 활동했던 그 십자가 알바단 있잖아요. 네, 네. 시발단 이것까지 거론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도는 소문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고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조사단 구성해서 현장 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기사가 어떤 특정한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몇 분 안에 천 개, 이천 개씩 댓글이 막 달리고 좋아요가 막 눌러지면서 이것이 포털에 노출되는 사이 이 경우들이 여러 차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이 조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짚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포털 사이트가 이 매크로는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들어서 조회수를 늘려주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느냐. 조회수가 늘어나고 댓글이 많으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이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비단주머니 오늘 크라젠 내밀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공조해야 될 문제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방송에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글들을 날라서 조금 이제 네거티브 뭐 이제 여당에서 공격할 거로 말씀하시는데 야당은 네거티브도 좀 제발 좀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재명 후보의 고대한 공격은 좀 너무 저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법 처벌 받으셔야죠. 방법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여러 가지 입에 담기 험한 막말과 내용을 갖고 이런 사실들을 유포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누가 그랬는지 잡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왜 나한테 그런 의심을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성애 대변인께서 방송에 저는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낙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김성애 대변인 인품으로 봐서는 저희가 믿어요. 김성애 대변인이 뭐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의심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철거민들과의 욕설과 뭐 몸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그냥 반대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4년 전에 출연하셨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셨냐면 우리 와이프는 부부싸움을 하면 외부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엄벌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다 말씀하신다면 엄벌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은근히 퍼뜨리는 것으로 후보의 인격을 깎아내릴 시간에 국민의힘 후보는 한 줄이라도 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자꾸 국민의힘 쪽 야당, 국민의힘 후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야당에서 그러니까 뭔가 여당에는 지금 조직적인 움직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네. 그런 장난이기를 이렇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아마 20일쯤 출범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비단주머니 네. 크라켄을 열었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딱 보셨을 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총괄선대 본부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본부장을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시킴으로써 본인의 수직적인 그런 선대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좀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괄선대 본부장이라는 거는 정말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누가 가는지 그걸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대변인, 수석대변인 다 임명이 됐고 권성동 비서실장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랑 여러 가지 상의를 잘 하고 있으니 20일쯤에는 원만하게 잘 출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이변이 없는 한 네.
거의 전권을 가진 김종인 맞습니다. 체제의 선대위가 출범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강하게 밀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경선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상의도 하고 경륜이 높았다. 내가 진작 김종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까지 했대요. 그런 거 보면 후보와 당대표의 믿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분들 중 몇몇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 직할 체제가 되면 본인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갈 수 없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약간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파리 때니 자리사냥꾼이니 온갖 험한 말까지 나와서 기존에 캠프 참여했던 분들은 긴장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전 이걸 대선 하나만 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에 있을 총선까지의 그림을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무서움 중에 하나는 개혁할 것이거든요. 2024년에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기존의 인물들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게 싫어서 지금 160여 명이 되는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캠프로 집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새를 이루어서 요대로 2024년까지 가자. 어게인 2024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이 그룹대로 공고한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깨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구상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분들의 생각은 전 일견 옳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거론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게 만들었던 이 검사 집단들, 현역은 검사가 아닌 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튼 이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집행해왔던 말 그대로 이 동지관계에 있는 이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누가 전면으로 등장을 할지, 이 세 그룹들이 어떻게 권력을 나눠서 안착을 할 것인지인데 사실 이건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나눠주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의 정치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고비를 잘 마무리 지어서 이 세 세력을 함께 잘 묶으면 대선으로 한 발 더 성큼 다가가는 그림이 될 것이고 뭐 잘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이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의 고집을 부릴 것이냐 아니면 포용을 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너는 틀리니까 넌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오르니까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 후보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다 내줘요. 그냥 권력들 다 내주고 저 대통령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다 포용하고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윤석열 사람이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도 윤석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폭넓게 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건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강고한 기득권 이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혁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비빌 것인지 이게 정말 큰 과제긴 하겠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 오늘 봉화마을 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국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통합을 못 시키는데 국민 통합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냥 기득권 본인 기득권 다 내주고 다 내 사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통합되고 국민도 통합되고 본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말 그대로 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중진들이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가운데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결국 물러나신 전례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다시 시도한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안 됐는데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잘 조정할 수 있겠는가. 예, 여기서 역시나 핵심은 2024년 총선이 대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점을 무시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과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과 윤석열 후보의 위상은 천양지차예요. 김종인 위원장 그냥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들어왔던 분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국민의 막강한 지지율을 받는 대권 주자이고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포용만 한다면 중진들이나 뭐 초선들이나 재선 의원들 다 윤석열 사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참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선대위 출범 20일로 지금 일단 예고가 돼 있으니까 한 10일도 안 남았네요. 네. 요 시험대로 어떻게 넘어서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되죠. 특검을 놓고 지금 기류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도입 여론이 60%에서 심지어 70%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오늘 아침 회의 때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하자 던졌고 여당에서는 뭐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린 자신 있다 이렇게 일단 맞받았어요. 오후에 나온 이야기는 야당에서 연락했더니 안 받았어요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대선 전에 특검으로 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3번 정도 특검이 있었는데 11번은 수사를 마치고 특검으로 돌아섰거든요. 뭐 이번도 정상적인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지금 수사가 많이 남은 상태도 아니고요. 수사가 마쳐지고 나면 특검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야당은 빨리빨리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빨리빨리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이 확인을 해줄 건지. 김기현 원내대표 공수처 때도 법에 정해진 걸 6개월씩 넘겨가면서 추천을 안 하고 미뤘던 전력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이것이 혹시 대선 이후까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수사 관련된 국면들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은 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야권 패널로서는 특검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특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여야 다 뽑히셨잖아요. 향후 우리나라 5년을 담당할 아니면 5년, 10년, 20년을 담당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지금 시기인데 그 후보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서 뭐 측근들도 특검 가서 조사받고 본인들도 뭐 수사받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이슈, 고발사주 이슈 당연히 사실과 실체는 밝혀져야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특검이 돼서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그것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뽑게 된다, 선택하게 된다. 이건 나라가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치 공방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미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선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확실히 기류가 좀 바뀐 느낌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이걸 의심하잖아요. 네.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자신 있고 정말로 수사가 깊이 진행되는 걸 막으려고 시간을 끌려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고발사주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특검을 가지고 두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지금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는 수사를 잘해가지고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랑 연루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밝혀냈어요. 근데 고발사주 의혹은 못 밝혀냈어요. 윤석열 후보랑. 그럼 이거는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야권 패널 뭐 평론가로서는 특검 돼가지고요. 실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대선 국면에는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 뭐 검찰 공수처 등의 윤석열 후보 연관돼서 입건 등이 돼 있는 건 제가 듣기로만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고발 사주를 한정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또 야당의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고발 사주권은 사실 손준성 검사 입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주로 많은 내용이라 특별 검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건들에서가 있는데 대장동 대출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지를 과연 야당이 합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여전히 공방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차근차근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완전히 평행선이다가 약간 좀 좁아드는 느낌은 듭니다. 특검의 한정에서는.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 손실보상금을 두텁게 주자. 이것도 일단 비슷한 예산국회 안에서 논의가 좀 가능해 보이니까 정책적인 이견이 좀 좁아들게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